안녕하세요, 마미기입니다. 오늘도 다크에스 던전 98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건물 좀 지을게요. 일단 요쪽 캐릭터 강화시키는 쪽이 아무래도 좋겠죠. 이번에 광대가 출격할 예정이니까 공연장 하나 넣어주시고 이방인의 화톱불 넣어줍시다. 딱히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것도 뭐 딱히 쓸만한 건 없으니까. 그러면은 학술 도서관도 괜찮고 흥신소가 사실 제일 좋죠. 노상강도, 연상금 사냥꾼 이런 애들 치명타 얼마나 좋아. 하지만 이미 다 썼으니까 잊어버리시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 선조의 외투를 얻을 생각이에요. 선조템을 아직 못 얻은 게몇개 있더라고요. 덱은 해안만이기 때문에 중독 테마로 아주 제대로 잡아봤습니다. 뭐, 질병의사, 역병의사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 친구는 스트레스 해소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얘를 살모사의 입맞춤이랑 휘감기 위주로 쓸 예정이고요. 구멍내기가 필요할 때가 있을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는 일렬의 설레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의외로 시너지가 조금 있어요. 죽음의 표식 찍으면은 요게 표식 찍으면 플러스 60% 개사기죠.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자다 보면은 또 꿈을 아직 꿀수 있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왕창 해소해 줬고요. 약간 메인 딜러급으로 꿀템 가져갔고, 얘는 스트레스 해소 전용 아이템. 얘는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스트레스 마이너스 15% 달린 영준까지 달린 절대 얘는 무조건 95%다 그냥 그런 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선조템만 먹으러 가면 요상한 일이 일어나던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어요. 밥을 많이 가는 이유는 킬러가 하나도 없죠. 얘밖에 없어요. 지금 약간 덱에 장애가 있다는 거를 척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도 꿋꿋하게 갑니다. 왜냐? 고인 물이니까. 띄어쓰기 조금 이상했고요. 스트레스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힐이 큰 문제가 생기겠죠. 한 명밖에 없는데 거의 목숨만 연명시켜주는 수준이라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개꿀잼이겠네요. 고고. 꿀잼일 예정이 길이 왜 이럽니까? 이게 불이 부족하겠는데 횃불이? 아니 맥주 상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맥주 자루도 있었네. 비어 있었다고. 출혈이 잘안 걸려야 되는데 잘 걸립니다. 처 맞는 게 아플까요? 기절하는 게더 아플까요? 이동만 저항한 거죠? 깜짝이야. 50%가 저항을 해서 깜짝 놀랐. 오우야. 중독을 활용해 줍시다. 이게 일렬을 못 때린다는 치명적이 리얼도 못 때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네요. 아니, 왜 이걸 못 때렸지? 회피가 26이라서? 26이면 거의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120%, 130% 기준 아니야? 는 아닌 것 같고요. 요거 맞으면은 4, 7, 11. 딱 죽었네. 체력을 건사해야 됩니다. 힐러가 없어요. 팟을 짜다 보면 좀 장애 팟을 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 얘왜 이러지? 너 무슨 병 걸렸니? 아, 광경병. 빨리 치료를 해줘야겠네요. 광경병이면 킹정이긴 해.
바로 죽여. 세게만 안 맞으면 되니까요. 권태감까지 잠깐만 더 병을 더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확실히 고쳐졌어. 대박. 병 돌려막기. 싹 가능이고요. 우리 피는 많을 거야 아마. 문장. 돈은 따로 벌고 문장을 모으는 게 인지상정이겠지? 그래야지 유물 수집상도 더 보람이 있지. 인간들이 많으니 인간 학살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아, 2열을 중독시켰어야지. 무슨 짓 하는 거야? 얘는 1열 공격 못한다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살짝 뻘짓이 있었고요. 아, 다 회피하네. 11에서 22. 그래도 중독이 워낙 심하게 걸렸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스트레스는 괜찮아요. 아니다. 빨리 죽여야지. 이게 맞는 게 정말 안 좋아요. 킬러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 삼식, 삼식. 응? 7 회복할래도 한참 걸려, 그냥. 인간 학살이다, 이게 바로. 아, 1500원 버리긴 조금 그시겠는데. 예약 물고 버려. 그래야지 나중에 유물 수집상 대박 터질 때 기분이 더 좋아. 가난할수록 돈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굴 강화시킬까? 이 친구가 깡딜러니까? 피해 18%. 안 된 사람이 외국 사람인데 한국 욕을 알아서 18% 올려준 것 같진 않고요. 또 비어제로 아니겠죠. 1500원도 벌었는데 100원은 그냥 웃으면서 버려야지. 아, 되게 아깝네. 잠깐만, 나 이거 밥을 풍성하게 먹으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잖아. 풍성하게 먹어야지, 그럼. 일단 중독이니까 얘는 가실 것 같고요. 금방 한 턴에 바로 가겠죠. 얘 중독시키자 차라리. 얘는 어차피 방패 파괴자 중독도 장난 아니거든. 14에서 27인데 그걸 못 죽이네. 이거 사실 찌르기 해가지고 방어력 무시해버리면 그게 최선인데 테마가 테마니만큼 중독으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더해봐 더해봐. 아, 불안장애는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긴 하는데. 이거 너무 안 맞는다. 조금 신경 써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심하게 안 맞는데.
잠을 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병신을 내고 들어온 게 좀 문제겠네요. 방어력을 깎을 필요가 있나? 어차피 도구로 죽일 건데. 광대는 진짜 개사기긴 해. 스트레스 힐러가 광대 말고 누가 좀 더 있긴 해야 돼. 보드딜도 세고. 만능이죠, 만능. 힐만 없지. 이번엔 맞추겠지. 73%. 와, 이게 광경병이 좀 심하긴 하다. 83%면은 괜찮았었는데. 기성수는 공격 강화나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거밖에 쓰잘데기가 없죠. 버려주시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어두워지면 여기 맨 처음 시작한 데서 잡시다.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불 때릴 수 있는 찬스면은 찬스를 살려야죠. 잠깐만, 일렬을 때릴 수가 없네. 오우야. 일렬을 때릴 수가 없네. 어쩔 수 없이 일렬로 나가야겠네요. 일렬로 나간다고 중독 테마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또. 아, 해결할 수 있었는데 혼자서. 일렬에서도 중독 쓰면서 2열로 빠질 수 있는 귀신 같은 스킬이 있죠. 위치 제한을 먹어서 그런지 할무사의 입맞춤. 이거는 도트 스킬인데 페널티도 없어요. 뭐 이래? 3에서 5 데미지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도트 딜은 그런 것도 없다. DLC라고 그냥 노양심으로 만들어놨어. 40 다 되지더라고. 갈등 가드라도 스트레스 해소. 내 장난감이지 뭐. 나올 때 열게요. 방해 전투가 엄청 많네요. 95%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 85% 75% 아서라. 요것도 나올 때 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요것도 나올 때 아니구나. 표식 찍는 게 낫겠죠? 도구로 죽여도 되긴 하는데. 뒤에는 어차피 스트레스 주는 놈이고. 표식 찍으면은 딜도 더 들어가고 방어력도 깎이니까 뭐 방패 파괴자 미쳐 날뛸 수 있으니까 표식 찍읍시다. 계속 울고 짖으시고요. 얘네들 엄청 센 느낌인데? 왜 이렇게 센 느낌을 받는 거죠? 야, 표식 치킨 데미지 플러스 60%. 물론 피해 보정 마이너스 25%가 있긴 한데 그럼 35%죠, 플러스. 8에서 17이야. 여기 도트 딜까지 있어. 개사기 아니냐고. 이미 도트가 20일 예정돼 있고요. 치명타격 28%인데 걸리면 돼질 듯? 사라졌습니다. 시체도 남기지 않고. 배
체한만해서 중독 테마는 좀 사기긴 하지. 못 견디자 얘네들. 그게 워낙 약해가지고. 독이 또 딜도 장난 아니게 세고. 벌써 도트가 20일 누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스트레스 해서 한 번에 20일 되는 거 봐. 미쳤네, 미쳤어. 죽으셨는데? 한턴만에? 우와, 원장이다. 붕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밥도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거야. 오케이. 됐죠?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였나? 아니네요. PA 플러스 38%. 두렵다. 매복은 무슨 매복? 뭐 스트레스는 무섭지 않아요. 쳐 맞는 게 무서운데 이게 이상하게 다 피해가지고 그런지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오니까 치명타 한번 맞으면 막 빈사 상태 돼서 체력이 0이 됐다 1이 됐다 0이 됐다 1이 됐다 이러면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리고 치명타 맞지 않도록. 그래, 드디어 시작이구만. 이게 맞지. 와, 데미지 플러스 38% 지린다 그냥. 뒤에 3, 4를 공격할걸. 근데 얘가 데미지가 세니까 좀 무섭잖아. 방패 까? 얘를 때려주세요. 얘라잉. 세긴 세. 근데 자면은 뭐 체력 회복될 거니까 딱히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까 쐈으면 얘 죽었잖아. 왜 앞에 때렸어?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할까요? 살모사의 입맞춤. 개사기 스킬. 1렬에서만 쓸 수 있고 쓰면은 2렬로 빠져나간다는 뭐 약점 아닌 약점이 있긴 한데 일단 개사기 스킬. 왜 일 남았어, 체력. 가셨구요. 가셨구요. 한땀 한땀 해드립니다. 노예를 조합. 개꿀이긴 해. 데미지가 세잖아. 나눠 먹어라. 화끈하잖아 그냥. 순서를 제대로 안 맞춰놨지만 오히려 좋아. 이 순서가 더 좋을 수 있어. 왜냐하면 살모사의 입맞춤 까고 시작하는 거거든. 미쳤네, 미쳤어. 이게 도트 스킬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얘를 끝장냅시다. 데미지 미친 거 봐, 이거. 버프 38% 먹어가지고. 데미지가 좀 미쳤네요. 그래, 거깁니다, 선생님. 사라질 거거든.
거기서 4칸은 안 되지. 선 넘지. 우리 복지가 얼마나 좋은데. 스트레스롭게 받은 친구 내비둘 수 없죠. 불경 이물 데미지 3에서 6은 뭐야? 방어력 75%라고? 그래도 심하다. 75%라도 3에서 6은 좀 오바 아닌가요? 이놈 쳤다 저놈 쳤다 하는 게 맞아? 응 맞아. 걘 어차피 띠리링 이상한 짓 할 거고, 얘는 뭐 따개비 장벽도 쓰겠지? 아니네. 어차피 왜 이렇게 회피가 높아? 뭔가 이상한데? 이게 맞아? 버그 아니야? 노일 조합인데 왜 체력이 남아돌아? 포트가 벌써 23이 쌓여있고요. 별로 쌓은 것 같지도 않은데. 버그 아닙니까? 아 이걸 때렸으면 이번 턴에 죽는 완벽한 계산이었는데 이게 광경병이라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네. 괜찮아요. 이 정도 체력이야. 잠자면 다 나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자고 나면은 뭐가 뜰 텐데. 꿈을 꿀 텐데 말이죠. 난 자긴 자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깎을 필요가 있나? 돌아가는 길에 물고기 두 개나 있었으니까 배불리 먹고요. 정서 들고, 아, 해독제 같은 거 필요 없긴 한데 어차피 역병회사가 다 치료해주거든요. 유혹을 못 이기지. 유혹을 이기면 다키스 던전이 아니에요. 일단 고쳐. 야, 떼돈 벌었다. 왠지 돈 번 느낌. 사회 전투간 스트레스 15% 좋죠. 오랑이의 눈. 잠깐만. 큰일 났는데? 없네? 야습방지 스킬이. 어차피 야습방지 해봤자 얘 꿈을 꾸니까 소용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 명중 치명타. 에이 야습 당했네. 야스 당했어요. 야스가 아니라 야습이요. 발음 조심하시고. 그래봤자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럼 곤란하니까 여기다가 할까요? 아! 알모사 입맞춤하면 얘가 1렬로 가버린데 1렬 스킬 하나도 없는데 얘가 다음에 선턴 먼저 잡을까요? 모르겠다. 선턴 못 잡으면 걸어오세요. 또 두 칸밖에 못 나가네. 얘가 선턴 잡아서 앞으로 나오면 얘 다시 3렬을 가고 뭐 신나는데? 괜찮아. 3렬에서도 공격할 수 있긴 해. 와 20씩 맞는다고? 미쳤네. 야 너 힐도 못하잖아.
이걸 일을 해준다고? 묻혔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접근했다가, 와, 확률 50%였는데, 일단 걔는 안 때렸고. 3열에서도 다 때릴 수 있지. 일단, 자폭은 좀 방지해 주시고요. 데미지 센 놈을 먼저 조져야겠죠? 게임 조질 뻔? 얘, 1열 뒤로 빠졌다가. 뭐, 이미,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 일단 암열만 공격하는 놈 빨리 죽여주시고요. 어우, 야. 왜 그랬어, 진짜. 아주 그냥 위험한 짓을 해요. 아주 그냥 해지랄을 아 아닙니다. 이건 좀 아니지. 누가 생각해봐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알면서 왜 그랬어? 스릴을 즐기고 싶어서 일부러 얘네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중이 아닐까요?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어. 손이 이미 가고 있어. 몸은 정직한 걸 그러면서. 초계와 같이 버려. 왜 밥이 안 나와? 여기 밥 많이 들어있던 거 아니었어? 밥이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살짝 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긴 한데 아니겠죠? 또 나오겠지. 약초는 이왕 물고 들고 버텨야 되고요. 불 끄고 에바그로 열어봐. 별거 없네요. 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잠자고 나면 더 병신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 힐러가 없어가지고 저 역병 의사 힐을 해줄 수가 없을 텐데. 당연히 걸신들린 놈은 없으니까. 야영할 만한 밥은 없어도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밥이 부족할 것 같진 않네요. 절반 가까이 돌았죠? 아니네. 3분의 1 정도밖에 못 돌았네. 이쪽에 샛길이 좀 있네요. 출혈 노트가 레벨이 올라가면 일씩일씩 올라가가지고 약간 나중엔 개사기가 되는 평타는 그렇게 개사기가 되지 않는데 노트는 좀 개사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11이야. 이번 턴에 안 죽어. 죽여? 오우야. 여지껏 딴 애들이 때려놓은 게 뭐가 되니, 니가 그러면. 겸손 몰라, 겸손.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니, 잘했는데, 그걸 탓을 하고 있어. 삼식, 삼식. 언젠간 할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이게 맞을 수 있어.
왜 이렇게 잘 피하지? 미쳤네, 그냥. 이렇게 약해졌나 했더니 자고 나서 없어진 거야? 버프가? 괜히 잤나?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1열에 서 있다가 뒤로 빠지면서 스킬 쓰는 게 훨씬 낫겠다. 뿔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쵸? 필요 없을 거야. 웃어.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데 밥이 왜 안 나오는 거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하지 마. 성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우야. 벌써 도트들 9 조져놨구요. 10. 다다음 턴이면 죽어요. 표식을 찍는 것보다 끝장 안 보여서 끌고 가 그럼? 근데 얘가 암열에 온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순서 바뀌면은 스킬 못 쓰는 애들 있어가지고 개꿀인 놈들도 있긴 한데 쟤는 바로 앞에서도 확성기 마이크 들고 떠들죠. 왜 피가 이번 판에 너무 높은데요? 버그 아니야? 왜 이번 판에만? 일단은 스트레스 주는 애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데미지가 미쳤어요. 지금 벌써 도트들이 14가 쌓여 있어. CR이 안 먹히는데? 멸망의 예언이? 오라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이제 안 믿는구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만들 필요도 없는데. 와, 땀 한 땀. 체력을 채우는 거지. 와, 절반 채웠다. 개꿀이네, 그냥. 이 친구가 없어.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시죠? 30을 온몸으로 견뎌야 된다고 붕대가 하나 없어서 갖다 버려서 미쳤네. 미쳤어 그냥. 붕대 하나만 있었으면 힐러도 없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체력 졸라 아깝네 그냥. 됐어요. 전투가 됐기 때문에 한 번은 치료할 수 있어. 붕대를 갖다 버린 이유는 역병 의사를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되기다. 60밖에 안 달았어. 요러면 안 죽잖아요, 선생님. 아! 왜 자꾸 치명타 터뜨리세요? 앞에 있는 뒤에, 응? 앞에서 딜 해놓은 거를 왜 다 개무시해? 동료에 대한 존중이 없네. 속마음은 네가 치명타 터뜨릴 줄 알았으면 내가 딴 애 때렸지. 요런 거죠. 무한하니까 탓을 하는 거죠. 정말 잘했는데.
피가 꽤나 높구만, 이 친구. 와, 데미지가 5가 들어간다고? 방어력이 75%인데. 스트레스 해소가 너무 잘 돼, 그냥. 땀 힐하는 것보다 공격하는 게 낫겠죠? 속도가 빠르긴 한데 피하겠지? 너무 회피로 너무 개꿀을 빨아서 이제 당연히 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를 일렬에다가 놓을 걸 그랬어. 빠지면서 할모사의 입맛 좀 쓰는 게 개꿀인데. 어느 곳으로? 한조템 필요하긴 한데. 4개 남았어. 그렇게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사실 밥이 부족할 거라는 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살모사의 입맞춤으로 이 친구를 죽여주시고요. 4, 5는 9, 1 남았네. 못 죽여주시고요. 회피 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자폭하면 안 되니까 일을 좀 미리 해놓읍시다. 내가 먼저 턴 접어서 명수류탄 써주면은 딱 가셨고, 따개비 장벽은 이런 친구한테 써줬어야지 확률 50, 75%였는데. 아니, 그냥 66%. 아쉽네. 방어력 꽤 뚫어버리니까 이게 개사기 아니냐고. 개사기 맞습니다. 뭘 자꾸 물어보긴 개사기인데. 그럼 쬐까만 깎을까요? 사실 보호 무시하는 스킬도 있는데, 방패 파괴자 배워오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사기야. 자신만의 특징이 너무 많아. 딴 애들은 할수 없는. 역시 DLC다. 이 정도 해줘야 팔리지. 그러면 모드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개발자가 의도한 부분이 여기까지다라는 이런 또 인증이 사실 중요한 거라. 바닐라만 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모드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고 이해는 해. 돈은 나중에 모아. 돈은 한꺼번에 모아줄 수 있는 용자가 있어. 우와. 하냐? 증서 두 개보단 이거 12개가 압축률이 좋죠. 아, 이거 약초 버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밥이거든요. 이 약물고 버려. 부들부들부들. 졸라 아깝다. 왜 그러세요? 자꾸 없는 함정 밟어 만들어서 밟어. 비어 상자? 없는데 자리가 없어.
여기에 저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아, 자고 일어나면 밥이 없어가지고 문제 생길 것 같은데 큰일이네. 얘가 한 턴만에 자폭하는 건 아니니까 좀 참아봅시다. 그러다가 미스라도 나면은 신나는 거지 뭐. 그런 의미에서 보험을 조금만 들을까요? 아니야, 믿어. 버프도 다 없어졌네요. 5사는 9, 안 죽었어 다음 턴에도. 6사는 10, 안 죽었어 다음 턴에도. 크리 33% 믿습니까? 믿습니다. 역시 믿길 잘했구만. 좀 같이 때려줄까 생각했었는데 여지껏 계속 앞에 같이 때려주면은 혼자서 크리 터트려버리고 협동심이 부족한 친구라 이번에 혼자 하라고 내비뒀어요. 바로 에이스 된. 이킹 단어는 뭐야? 회피 속도 스트레스 플러스 100. 안 죽는데? 근데 다음 턴에 죽지 않을까요? 이거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어차피 다 죽었고. 막타를 쳐야지 좀 안심이 되긴 해.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 솔직히. 슬슬 체력이 우링난 상태에서 돌아오질 않죠? 왜냐? 힐러가 원래 없으니까. 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하지 않았어. 그 물고기 사체 3개에서 밥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진짜 개 억갑니다. 아, 다 가득 찼는데. 눈물을 머금고. 아무것도 버릴 수 없죠. 밥 좀. 와, 이번 스테이지도 갖다 버린 갑오가 한 200겐 될 듯. 한 남았는데 배가 고프다 그러겠죠? 그럼 잠도 장작 갖다 버려. 이거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비어 상자. 최대 밝기로 해야 되나? 2, 3열만 공격하고요. 믿읍시다 또. 혼자서 크리 터트려주든지. 뭐 그럴 거예요. 아, 휘감기 너무 개꿀인데? 사실 거의 안 썼거든요. 2열에 고정시켜놓고 써야 돼서 귀찮으니까. 야, 얘 크리 미쳤네, 그냥. 버그 아니야? 뭔가 이제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개인 정비해. 10, 16. 그래. 작곡을 하려면 가끔 혼자서 고독을 씹는 것도 필요한 거고. 꼭 친구랑 놀아야 되나? 보인다. 아, 얘는 개인 정비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와, 한땀한 땀. 거의 회복 다 했다. 진짜 내가 이네명 중에 한명 믿으라면은 과거 뭐 생각지도 않고 쟤를 선택할 텐데 네가 미스를 할 줄이야. 인간 사냥꾼 실망이야?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 그럼 중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실망하면 안 되지. 아, 밥이 나오긴 나왔는데 딱히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삽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장작이 필요 없는데. 괴롭다. 이 고통을 다키스 던전 해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아이템인데 또 그거 버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게임 디자인이 잘 됐어. 아깝도록 만들어놨어. 역병 수류탄. 이름을 들을 때마다 왠지 떡류탄이 생각나는 그런 이름이고요. 스트레스는 받아도 안 무섭죠. 2열로 가나? 가네. 괜찮아요. 3열에서 다시 2열로 점프할 수 있어. 야, 이거 첫 턴은 무조건 클이야. 이거 버그 아니야? 왜 잘 되는데도 불만이 많죠? 저 친구 오래 살겠네. 좀 문제인데요. 저 친구가 오래 살면. 기절시키고 그럼. 아, 이게 얘 때리면 된다. 아, 저항해버린 게 아니라 저항 안 해버린. 노출이 됐죠? 킹단원 죽일 확률이 꽤 있어. 역시 킹단원이시다. 한 번밖에 못 쓰는 스킬인데 한 전투에서. 진영이 붕괴됐을 때나 이럴 때 아주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바닥인 것 같으면서도 은근 잘 안 떨어지죠? 13, 21, 살모사의 입맞춤까지 맞으시면은. 아, 다음 턴에 안 죽네. 골고루 때려주셔서 감사. 여기 성녀가 있었으면 이 정도 체력은 그냥 한 방에 회복되는 건데. 하지만 그런 상황 아니고요. 작가? 밥이 없는데요? 모르겠다. 두 개만 먹으면 되지. 그럼 되잖아. 개꿀이네. 병 걸린 놈 또 있냐? 또 있네. 불안장애. 지금 중요하진 않은데. 체력 20% 회복. 체력 50% 회복. 야, 너 의사 맞구나. 뭐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꿈인가? 그치. 꿈이 한 번은 꿔야지. 중독 저항이 80%밖에 안 되네. 저거의 자리를 두 개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기절시킬까요? 아, 위치가 개같이 됐네. 중독 115%.
65%는 좀 아니죠. 아, 중도 기절. 괜찮아요. 치료할 수 있어. 공격은 누가 하지, 그럼? 둘 다 방어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모든 것이. 크리가 팡팡 터져야 될 텐데, 지금. 하나 걸리긴 했어. 36. 요거 치료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왜 이렇게 기절이 잘 돼? 이거 조졌는데? 중독 왜 이렇게 잘 걸려, 또? 중독 누가 치료해줘야 되는데. 치료해줄 사람이 미쿡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데 갔어요. 체력 제일 많은 놈 순서대로 때리고 있는 거 싫어하냐고. 회피를 다행히 잘해가지고 먹고 살만하긴 하네. 와, 회피 미쳤다. 미쳤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얘가 저 공격을 할 수 있으면 대박인데, 포지션이 왜 공격을 못하는 포지션이죠? 일단 하나는 뒤지셨고, 쿨한 거 보소. 별일 안 하겠죠? 우와. And now the true test. Hold fast or expire. 그러면 실패잖아. 개망했네. 씨. 어휴. 망할 수 있죠. 얘가 3열에만 있었어도, 씨. 3열에만 있었어도 이런 수모를 당하진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고요. 노일 조합이 사실 말이 노일 조합이지 미친 거 아니냐고. 자일이 있든지 뭐 그래야지. 진짜 이렇게 생으로 노일로 들고면 어떡해. 치매 걸리셨어요. 이 친구 또 앞에 친구들이 때려놓은 거 무시하고 혼자 치명타로 죽이는 거 봐라. 근데 어떻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턴 치명타로 때리지? 무슨 기벽 있는 거 아니야? 첫턴 치명타? 그런 기벽이 있을 리는 없죠, 물론. 열정적인 초심으로 첫 타에 치명타 5% 올라가긴 하는데. 5%가 100%라고? 그럴 수 있죠. 5, 3, 15. 죽었죠? 안 죽었네. 한 턴의 차이가
기분 나쁜 차이가 돼버렸고요. 이게 마지막 전투겠죠? 다음방에 또 있으려나? 있을 수도 있고. 크리였어. 후. 32문 체력 더럽게 맞네. 아, 0. 0이면 괜찮아. 왜 저항했어? 이거 치료해줘야 되는데. 5턴이나. 피를 깎는 걸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 죽여라. 이름이 룰렛이야. 18자 소관인 거지, 그냥. 아, 구야, 씨. 10이었어야지 왜 9냐고. 안 끝났어? 끝났잖아. 그러면은 정산합시다. 정산해. 일단은 말이죠. 불 끄고요. 여기서 대박이 터져야 돼. 대박이 터졌다. 대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확신이 없긴 한데. 뭐 이 정도면 뭐 돈은 어쩔 수 없이 약소하지만 나름 대박 아닐까요? 오닉스 하나가 되게 산통을 깨긴 하네. 괜찮아? 드디어 선조의 외투를 얻었고요. 이상하게 선조 아이템 얻으러 오기만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 야, 수집한 보물 깔끔한 거 싫어하냐? 야, 여기 밀도 뭐야 이거. 한 턴에 백사장을 얻어왔어. 사망공포증. 매의 눈. 좋네. 이렇게 해서 99주차, 다음주엔 대망의 100주차가 되겠네요.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